미국에서 학교를 잠깐 다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. 근데 혹시 이거 나쁜 예는 없나요? 우월한 유전자? DNA? 아, 갑자기? 두 분 혹시 혼혈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? 요즘에 뭐 방송 보면 또 워낙 많이 나오죠? 그런 친구들이. 뭐 예전부터 활동하시던 분들도 계셨고. 혼혈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윤미래, 그리고 인순이 씨 정도? 또 요새 그 누구지? 프로듀스 101 맞나? 거기 나오는 친구, 그 친구하고 뭐 TV에 나오는 뭐 나은이 정도? 혹시 주변에 혼혈인 친구분도 혹시 있으세요? 저는 주변에는 가까운 친구 중에는 없습니다. 네, 저도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. 평상시에 혼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우월한 유전자? DNA?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학교를 잠깐 다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. 그때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급식실에 밥을 받으러 가는데 저쪽 멀리서부터 진짜 막 빛이 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들어보니까 미국 일본인 혼혈이었어요. 진짜 예뻤어요. 근데 그 뒤로 만났던 여러 혼혈인 친구들도 굉장히 잘생기고 또 예쁜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제 인식 속에서는 진짜 혼혈 하면 이쁘고 잘생겼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. 어떤 그 애기 모델을 봤는데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외국 분이셨는데 그때 무슨 보험 광고였을 거예요. 애기 한 3살, 4살짜리인데 아 굉장히 프로 옷을 가진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되게 귀여웠어요. 진짜 그냥 되게 정말 나도 저런 애기가 있으면 나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애기가 너무 귀여웠었어요. 저는 뭐 크게 뭐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뭐 별 다를 게 이런 반응. 그럼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에 혼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실까요? 이전에는 저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혼혈이라면은 그냥 좀 속된 말을 좀 잡종 좀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경계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TV에 많이 나왔던 모델 중에 한 명 한현민. 전통적으로 이제 흑인 아빠랑 이제 한국 엄마 두 분 사이에서 나온 흑인 한국인인데 보면은 전형적인 한국인인데 피부 색깔만 다른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그런 인식 자체도 많이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도 신기해야지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제 생각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충분히 지금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? 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한국인의 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인식상에서는 뭔가 좋은 것만 쇽쇽 가져온 느낌? 뭐 인식이 많이 좋아진 면도 있는데 인식이 약간 분리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한현민 씨처럼 뭐 그렇게 인식이 좋은 케이스들도 있는데 요즘에 또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은 아직 한참 옛날 수준인 것 같아서 그것 좀 아쉽죠. 이분은 진짜 모르겠다. 겉으로 봐서 모르겠는데요? 뭔가 좀 의심은 갔는데 스페인 게 미국이나 보죠. 아 스페인 게 나머지는 다 너무 많이 알려진 분들. 수정이 노안? 수정이 노안 혼혈이야? 와. 러시아 어머니? 전혀 몰랐네. 이 정답입니다. 그 친구 맞죠? 그 맞아. 정답입니다. 그 친구. 그 중에서 이미지에 봤을 때 혼혈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하이라 씨. 아, 예. 하이라 씨는 뭐 아예 몰랐죠. 어디랑 섞인가? 중국 분이라고는 한데 아버지? 그래서 네. 완전 티가 날 수가 없는. 네. 근데 전혀 몰랐어요. 복기도 처음에는 아예 몰랐어요. 저 경우에는. 지금 보시니까 그 혼혈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일단 이 사진들만 봤을 때는 일단 혼혈 분들은 역시나 생각한 것처럼 멋있다. DNA가 피가 잘 섞였다.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. 근데 혹시 이거 나쁜 예는 없나요?
다 너무 좋은 예만 있어서 너무 이쁜데 그냥? 원래 이제 혼혈 되면은 좋은 유전자만 서로 합쳐지는 건가? 네. 본인들은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하나, 둘, 셋. 그건 아닌 것 같아. 결혼하는 게 뭐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는 거지 뭐 있습니까? 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외형적으로 멋있고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워낙 많아서. 물론 한국 여자가 정서상이나 문화 뭐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게 맞기 때문에 잘 맞는 거지. 뭐 외국 분이라고 해도 뭐 성격이나 뭐 서로 스타일이 잘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게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뭐 사실 언어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좀 가치관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만 보더라도 한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말만 통하면 딱히 국적에 상관없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그런 이념들, 생각들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네,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국제 결혼을 한다 라고 하실 때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미래의 아내분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갑자기? 네. 먼저 하시죠. 본인의 닮은 2세를 낳아서 일찌감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시키자 라고 하고 싶습니다. 혼혈 친구들이 이쁘기도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. 뭐 시집 오면 집이 있지 않을까요? 뭐 집은 있을 테니까 편히 오시면 된다 뭐 그런 내용? 만나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. 같이 재밌게 살아봅시다. 기다리겠습니다.